그러나 이벽은 고집스럽게 이수문을 설득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나라에 도착한 이승우는 북경 남당교회를 찾았다. 당시 남당교회에는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파견된 신부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승우는 이벽의 부탁대로 이곳을 찾는다. 신부들과 필담으로 대화하며 천주교 교리를 익히길 40여일. 마침내 이승우는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는다. 그의 세례명은 한국 천주교의 주춧돌이 되라는 베드로였다. 그리고 이승우는 천주교 교리서들을 함께 가지고 귀국한다. 새로운 책으로 공부를 마친 이벽은 마침내 이승우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이때 이벽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국 천주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현재 청계천 2가 이곳은 당시 이벽의 생가가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이벽은 사람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벽은 유학자들뿐 아니라 중인 계급에까지 널리 전파를 시작한다. 그러나 서양의 종교가 유행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지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다. 이가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가환은 이벽이 유교를 천주교로 바꾸려 한다고 여겼다. 이벽은 이가환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의 토론회는 그야말로 당대의 논객과 논객이 맞붙은 대단한 이벤트였다. 이가환은 성호 이익의 손자로 당대의 천재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벽은 능란한 말솜씨로 철벽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흘간 계속된 토론은 마침내 이가환의 패배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가환은 이런 말을 남긴다. 토론회 후 이벽은 조직적인 선교를 위해 길을 떠난다. 그가 찾은 곳은 지금의 경기도 양평에 해당하는 양근 고을. 이곳에는 노감 권철신이 살고 있었다. 노감 권철신, 그는 천진암 주어사에서 강학을 이끌었던 인물로 이벽의 스승이기도 했다. 이벽이 권철신을 찾은 데엔 이유가 있었다. 권철신은 학문적 명망이 높아 전국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호는 선비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니 그가 천주교에 들어오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벽의 설득은 열흘간 계속되었고 권철신은 18살 어린 제자 이벽에게 결국 승복한다. 마침내 그는 천주교에 입교해 동생 권일신과 함께 영세를 받는다.
지식인을 상대로 전교에 힘쓰던 이벽은 지금의 명동 지역인 명예방에 새로운 본거지를 마련한다. 당시 명예방은 주로 중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새로 입교한 김범우의 집을 빌려 신앙 근거지를 마련한다. 명동 성당 내부에는 신앙 집회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걸려 있다. 명예방 집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벽의 집에는 양반만 출입이 가능했지만 명예방에는 신분의 차이와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어려운 한문교리서에 한글 번역본을 보급하자 신분 고하를 막론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천주교는 급속하게 확산되게 된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는 상당히 계급적인 사회, 신분제적인 사회였는데 바로 그 신분제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평등에 대한 전망을 서학은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 자체에 있어서도 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신분제적인 질서와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명예방 신앙 집회는 평등 사상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100년 후 이 명예방 자리에는 한국 천주교의 요람인 명동 성당이 서게 된다. 한국 천주교의 출발은 새로운 비전을 꿈꿨던 젊은이들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사회 질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을 넘어설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벽의 전교 활동은 곧 엄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1785년 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명예방에선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승훈과 정약용 삼형제 및 권일신 부자가 이벽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천주교 박해 과정을 기록한 벽이편은 이날의 집회가 대단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의 모임은 형조의 관원들에 의한 불심 검문으로 끝이 났다.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압수된 천주교 교리서를 불태우고 양반이 아닌 중인 신자들만 체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간